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달 17일 우리 정부가 40년 만에 한일협정 관련 문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논란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제 피해자 가족들은 당시 협상 주역들에게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 40년 만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그 파장을 오상광, 김현철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지난 1월 17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40년 전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부분과 일본이 제공한 자금이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자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공개가 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한일 양국의 국가 권력 밀실 야합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희생자에 대한 전국권을 재협상으로! 다시하라! 다시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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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억울하다. 아니, 그건 독립 안 하실래요? 그래. 자, 그래. 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어. 자, 만세 삼타. 지금! 아버지! 유가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 김정필 씨가 시끄럽다 이거야. 공개적으로 국민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서도 재받아요. 단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역사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 큰 도적을 잡아라. 국가가 국민을 등쳐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을 주시하던 일본의 반응 역시 뜨거웠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보도에 나섰습니다. 14년간에 와닿았던 고소대와 일본가 5억 달러의 무상 유상 협력을 するのに 대시 한국가 고진 보상 등의 청구권을 포기することが 決まりました.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했고 개인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상은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가 맡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한국 정부와 조약의 재체결은 아리에나이 것을 다시 강조しています.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고 밝힌 내용 역시 강조했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내가 발목 죽일 테니 나와라! 김정필이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 가만히 가서 김정필이 나와라! 김정필이 나와라! 발로 잘 죽여버릴 테니까! 김정필이 나와라! 일부 유족들은 한일 협정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들 하나 보내고 그냥 여자 문제 징병 보내시고서는 혼자서 어떻게 나와라? 이야 고래기나 이런데 80이 넘어서 90이 다 되는데 영감님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사시겠어? 얼마나 불쌍하고 이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들이 상황을 제일 잘 알 테니까 이제는 좀 입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김정필 전 총재는 일본에 갔다더니 어떻게 그 돌아왔습니까? 예, 김정필 전 총재가 바로 전날 밤 귀국했는데 이 공항에서 던진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야단들이야. 그럴 때가 되면 내가 그러나 내가 포기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얘기할 게 없어. 아, 그럼 누가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다 한 거지. 아니, 그 최근 때가 되면은 말할 때가 있겠다고 얘기를 때가 어느 때냐 이거지. 그럼 더 죽을 때야. 우리 유족들이 다 죽을 때야. 어떤 때를 말하는지 나 그 심정을 모르겠다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동헌 전 외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차에서 내리는 이동헌 전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디수첩 수맥 김현철 PD라고 합니다. 외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팀의 김현철 PD라고 합니다.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이번에 그 문서 공개 관련돼 가지고요. 혹시 그
외무장님 당시 그런 거 좀 기억하시는지 해가지고 좀 한두 마디만 좀 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여진희 전 이 전 장관은 말하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인터뷰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못 봤을 텐데 3, 4년 다니면 4, 5년 됐을 거예요. 인터뷰 안 한 지가. 그래.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한국 정부가 진상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관련 시민단체엔 문의를 하러 온 피해자들과 유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해방된 지 60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여든을 넘긴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게 준비물 다 갖고 오신 거예요? 보장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장하고 사진하고. 내가 저 입대할 적이 청구성에서 일본 말로 애기요. 청구성에서 치키자노를 셋! 딸치나이만 참. 미안장 이송아지 도끄리 미역구리 야때 부다다이 또 헌돈이 아래가 도고 다이 맞다 군다이 때 말이 맞음으로 계리고 군대 갔다 온다고 그때 오나서 살아서 지금 아직도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에? 아직도 이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일본어를 그 말고 뭐 지금 일본말 군대말을 다요. 나이 일곱 살 먹는 내 앞에서 부모가 안 끌려가려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끌려가지고 개발등 밟고 순경하고 입회 경찰놈들하고 일본 경찰하고 입회해가지고 끌려갈 때 그 비참한 걸 내 어린 가슴에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나이 일곱 살 때요. 네? 생생하죠, 생생하죠. 누구 사진입니까? 예, 한 유가족이 가져온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가슴이 왜서 말 못해. 생각하면 가슴이 왠다고요. 난 어렸을 적에 아버지 소리를 그 단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쓰려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징병 징용으로 끌려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 어떤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사이 이들 대부분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어떻게라도 참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라도 자식들한테 좀 뜻뜻이 한번 부모로서 그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돌아가시도록 두고 우리 정부 이거 국가 아니. 그동안 피해자들이 이처럼 방치된 데에는 한일협정이라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수 할아버지. 원래 쇠약한 몸에 중풍까지 더해 요즘엔 혼자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김성수 할아버지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한 강제 징병 피해자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원 소식을 들었는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해방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그게 희망 돈 나온다 그게 희한한 일이야. 귀신이 놀랄 일이야. 귀신이 놀랄 일이야. 귀신이 놀랄 일이라고요? 네. 반가운 일이야. 내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야. 잘 울어요. 할아버지의 눈물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제 징병된 건 19살 때. 독립운동을 하던 형을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 일본 순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원치 않는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 할아버지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오른팔마저 잃었습니다. 여기 산에서 다치가지고 산에서 부르마 버마 버마 산에서 다치가지고 후송대 와가 길 가서 폭격 맞아가지고 이건 폭격보 폭격보 이건 폭격 그래 나라 그래 뭐 사는 거 뭐 다해야지 지그럽지 지그럽고 아빠가 욕봅니다.
지그럽다는 얘기가 간지럽다는 얘기. 간지럽고 간지럽고 이 어떤 지는 쑤시고 알리고 아직도요? 그래, 예 그래 진통제를 먹고 아직도 그래요. 보병 연대 육군 상등병 무슨 증명서 같네요. 예, 이건 일본 후생성에서 할아버지에게 직접 발급해준 부상 증명서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서류를 근거로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0여 년에 걸친 소송, 일본 법정이 내린 판결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 10년을 재판을 하셨는데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전부 못 주겠다 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 다 타가갔다고. 65년도 그 한일... 예, 예, 그, 그럴 때마다 자꾸 한일협정대 예. 전부 보상해 줬다고 그렇게 말. 그래서 할아버님을 배상을 못 해주시겠다? 할아버님 그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배상을 못 하겠다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심정이 뭐 안 좋지만도 할 수 있나? 힘이 나라 힘인데. 김성수 할아버지가 받을 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받아갔다는 사실. 한국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예, 한국에서도 할아버지가 보상을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정말로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기억이 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예, 지고 예, 지고 온 집으로 들어올 때는 쭉 힘도 없고 막 그런 게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야, 타 있어. 타가 사진 찍는다, 가라 탔어. 한 팔이 없는 불편한 몸으로 재판을 위해 10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갔던 김성수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한국에서의 헌법 소원마저 각하된 뒤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속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소송을 할 당시 할아버지가 자신의 심경을 기록한 글입니다. 미안했습니다, 조카가. 미안. 한국에서도 한국도 버렸고 일본도 버렸고 진짜 미안합니다, 아버님께. 미안. 이 미안의 보상을 과연 꼭 받아내겠다는 심정입니다.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한쪽 팔과 그 고통.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모두 외면했습니다. 김현실 PD. 김성수 할아버지죠. 예. 일본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일본 정부한테도 서도 이제 보상을 못 받고 또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정부한테도 외면당하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버림받은 미아 신세였다 이런 말씀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예, 개인 청구권을 완전히 해결한다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실을 할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에 소송을 했고 일본 재판부는 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할아버지의 소송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근거로 자금을 받아놓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오상광 PD. 네. 우리가 그 일본한테 배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청구권 하는 거죠? 네, 배상이 아니고 청구권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불법 강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해방이 되면서 양국 정부 간 그리고 개인 간에는 다양한 재산상, 권리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이 반출해간 문화재부터 일본 은행에 맡긴 돈이라든가 징용자들의 미지급 임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구권 협상은 필요했습니다. 한일 회담에서 청구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면서
한국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전후 연합국이 일본에게 배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대일본 배상권을 얻으려 했지만 우리는 제외되고 맙니다. 우리한테 배상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전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독립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배상권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합국 측에 얘기했지만 그 주장이 먹어들어가지 않았죠.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배상권보다 한 단계 낮은 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일제 36년에 대한 피해 보상 성격도 포함하는 것이었기에 청구권 총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는 정부 수립 이듬해부터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완전한 조사이긴 했지만 당시 작성된 조서에 의하면 재산 피해가 3억 불, 징용 징병자의 미지급 임금과 보상금이 18억 불로 전체 액수는 21억 불에 달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자금이죠. 한국 내에서 자금이 얼마큼 나갔느냐. 가령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자 소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인력 소탈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인데 이 인력 소탈이라는 게 이제 이른바 피징용자들 또는 징병자들의 임금이라든지 미수금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제는 소탈의 강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어린이 여성들까지 징용 대상자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75살의 김정주 할머니, 14살의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건너가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기 고생 그래서 네 그리고 선생님도 하이 그러고 갔더니 너 일본 안 갈라냐고 일본 가라고 가면 언니하고 같이 있는다. 언니하고 같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거 오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올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도 않고 단지 언니 만난다는 거 엄마 없어갖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 할머니는 먼저 일본에 간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성주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언니가 있던 미쯔비시 사가 아닌 후지코시 중공업. 그곳에서 비행기 바퀴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깎는 일을 했는데 너무 어려 작업대에 키가 닿지 않아 괴짝을 괴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이리마스 그러면 이제 이때 일하시아 그러면 이제 군대 식으로 이러고 군대처럼 엄한 규율과 감시 속에서 매일 중노동에 투입되는 것도 모자라 공습경보가 울리면 밤에도 몇 번씩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대냥국 하나에다 밥, 그 수링이 오마에다가 밥 한 숟가락 갖다 미숫가락 보면 없을 거예요. 그 대냥국 하나 닭강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모두 배가 고프니까 쑥을 뜯어먹었어요. 쑥이라고 모두 다 쑥도 아닌데 풀을 갖고 뜯어갖고 밥을 싸먹고 그래갖고 병이 걸려갖고 머리가 다 빠져본 거예요. 그것서 우리 숙소 애들이 그래갖고 우미고에테 야마고에테 도쿠센리오 대신다 도쿄 그냥 모르겠네요. 이맘마디 그러고 울고 부모 생각이 나서 저녁만 우는 거예요. 이제 고향 생각이 나니까. 해방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통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다녀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안부로 오해를 한 남편이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안 뒤로 보통은 집도 잘 안 들어오고 밖에 만나러 밖에서 막아서 오고 동집도 다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내가 험한 세상을 눈물로 살았었어요. 매일 여자를 다 끌어왔으니까 별 여자로 오직은 새끼 하나로 보듬고 아무것도 없이 숟가락 몽둥이 하나 없이 내가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숟가락 몽둥이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얘기 하나 보듬고 나왔어요.
근로정신대로 미쯔비시 사에서 일하다 돌아온 언니 역시 동생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결혼 15일 만에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응? 너 일본 정신대에 갔다 왔답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래? 나 일본 갔다 왔어.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누가 그래? 그러니까 너 민놈이나 상대했어? 이러더라고요. 느닷없이 그질로부터 남편이라고 신민년을 삼시라도 쌀이 없어도 지금 우리 애기들 증인입니다. 쌀이 없어도 나 쌀 팔아주시오 소리를 안 해봤습니다. 죽는 날까지 가정을 몰랐습니다. 이 남편이. 어린 나이 담임 선생님의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다녀온 일이 할머니들의 평생을 망쳐버린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때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그 소원이네요. 일본 놈한테 잘못했다 소리 내가 듣는 거 자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고 나는 일생을 빛을 못 보고 나가 살았어. 그늘 밑에서 너한테 뜻하니 남편이 있다 소리 아무래도 못 해보고 자식도 난 하나밖에 없고. 한일회담 청구권 협상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6차 회담 문서엔 당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청구 금액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존자 1인당 200불, 사망자 2,650불, 부상자 2,000불씩 계산해 총 3억 6,400만 불을 제시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뚜렷한 그 말하자면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그런 걸 일본 측에 제시하자 일본은 증거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증거 자기네들이 가진 증거에 의하면 7천만밖에 안 된다. 한국은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죠. 전쟁으로 많은 부분이 불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증거가 아니고 증거가 개별적인 증거로 들어가가지고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일본과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았던 한국. 결국 한국과 일본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이라 외상을 내세워 정치적인 타결을 선택하게 이릅니다. 이게 이제 김오이라 메모로 알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구권 협상을 타결 지은 무상원조 3억 불이 바로 이때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오이라 회담은 국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제 36년에 대한 사죄도 받지 못한 채 단돈 3억 불의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장들을 당당하게 펴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나왔는데 심지어는 일본의 수상이 한일 관계를 친자 관계다, 오야봉 꼬붕 관계다, 뭐 부자 관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언론에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양쪽 국가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글자 몇 자 넣어가지고 그 박탈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국제법에도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그 말하자면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국제법에도 돼 있고 일본 헌법에도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그렇게 박탈시킨 한일협정은 희생자 관계 부문은 반드시 무효입니다.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종결짓습니다.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들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짓는 것에 합의를 봅니다. 청구권 때문에 안 됐습니다. 10년 그대로 갔습니다. 10년. 1951년서부터 61년까지 10년을 그대로 아무 일 못하고 양쪽 대표들이 어쩌다 말 잘못하면 말꼬리나 물고 그거 가지고 딜이 언쟁이나 벌리고서 10년 허송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청구권 문제 누군가가 욕을 먹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나머지가 진행이 되겠다.
한일협정 체결로 들여온 자금 대부분은 오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경제개발에 쓰여졌습니다. 포항제철 건설 등 관공업 분야에만 절반 이상의 돈이 쓰여졌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많은 돈이 쓰여졌습니다.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보상 관련법을 제정해 피해 신고를 받고 75년부터 2년간 사망자에 한해서 1인당 3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뭐 한 30만 원씩 받았어. 그래, 아버지의 이게 유산이다. 그러면서 한 동생들 다섯 명한테 한 5만 원씩 줬다. 그때 예.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걸 앞에 놓고 모두 통곡을 하고 울었죠. 네, 우리 아버지의 목숨이 억울하게 그렇게 희생되고 왜 이걸 주시냐고 우린 그렇게 참 못도납니다. 협상 당시 보상액으로 책정된 사망자 1인당 2,650불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금액이네요. 30만 원. 돈 30만 원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 돈 가지고 삼성 그때 테레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테레비 사러 갔더니만 돈이 모자라서 3만 원 더 보태가 33만 원 주고 삼성 테레비 샀대요. 그 테레비 한 대도 33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장관한테 장관님 마당에 개가 있죠. 그랬더니 그건 왜 물어요. 그래서 안 봤지만은 장관님 마당에 있는 그 개가 50만 원은 넘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쇠파트 한 마리 값이 50만 원 넘었어요. 그나마 제대로 보상을 받은 건 9,5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사망 사실을 입증받지 못해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신문에 났는데 제가 안 하고 형부가 가서 신청을 해놨는데 뭐 돈이 없다. 뭐 지금 날짜가 며칠 지났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 받았대요. 30만 원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접수증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어떤 게 접수증이에요? 이게 접수증이죠. 근데 왜 이게 좀 늦었다는 겁니까? 그때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늦게 간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안 줬대요. 대한민국은 실직은 찾을 권한도 없는 돈이라 이거요. 네, 개인이 재산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 그래요? 우편저금한 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우편저금한 돈은 통장에 저금한 돈은 개인의 재산이요 아니요? 그걸 묻고 싶어요. 이번에 공개된 문서 중엔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경제기획원이 외무부에 질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무부는 답변서에서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개인 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리가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진작 그 해제했는데 그 진작 오래전에 뭐 일단 기부를 줘가지고 그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각자 신청을 받고 그런데 증거 조사를 하고 조용히 해서 하나하나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왔었더라면 이렇게 원한이 안 쌓였겠지. 우성광 PD. 이제 당시에 한국 정부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을 대신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왔고 그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 피해 보상하는 데 썼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제 경제개발에 썼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한테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보상 책임이 더 분명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본의 책임이 다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협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협정 그리고 뒤이어 한국 정부의 보상금 지급이 있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 보상 소송이 90년대 들어 줄줄이 이어진 것입니다. 빗장을 연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불길은 국내에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수십 건의 소송 거의 전부가 패소하거나 기각당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경기도 평택에선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담당 변호사들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일본 신문들이 이 재판 결과를 일면 기사로 실을 만큼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120만 엔 한국 돈으로 1,200만 원 일본 정부가 그 1인당 여러분들에게 보상금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라.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뭐 별로네요 분위기가. 네, 원폭 피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받게 되었지만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한 미불 임금 반환 소송은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미불 임금이 확실하게 있다는 그런 명단이 나왔어요. 컨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은 그것도 한일 협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거할 권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징용자들에게 주지하는 임금 중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것만 1억 6천여만 엔.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놓고도 어쩐 일인지 일본은 이 돈을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현재 물가로 환산을 해가 이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지금 공탁의 취지에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그 이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지 안 된지에 대한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징용당에 일본 제철에서 일했던 여운택 할아버지. 당시 월급이 50엔 52전. 저축 명목으로 미지급된 돈이 전부 495엔입니다. 우리와 같이 독신은 절대로 한 푼 부채지지 않고 그저 약간의 담배 몇 각각 한 달에 주고서 전부 우편 저금, 우편국에다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은 저금을 하고서 그 이튿날 통장을 갖다 대요 이렇게 저금했다. 미불 임금이 아직 공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를 요청했지만 한일 협정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공탁을 해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공탁을 했어도 본인의 말을 듣고 본인이 나타나면 줘야 될 건 물론 아니요. 근데 내가 민사 3년, 고법 2년, 최고법정 1년 반을 여기 전부 나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일본 가가지고 거시한 것도 다 있고 다 나오는데 해가지고 전부 기각이야. 그런데 역시 공탁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인 후생연금의 경우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후생연금은 받고 미불임금은 못 받고 한 사람 경우인데도 일관성이 없어요. 일본에서 돌려보낸 후생연금은 316엔. 60년 전의 금액 그대로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247원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보시오. 이때는 소가 6마리 사고 남어. 소와 20년, 60년 전에! 그런 걸 지금 내가 일본 가서 각기우동을 사 먹으면 각기우동 한 그릇에 500엔! 그러면 500엔 각기우동 한 그릇 또 못 붙여 지금 그 돈을 후생연금이라고 붙여주는 이런 오랑캐 역적놈들이 있어요, 이게. 한일회담 당시에도 개인들의 청구권 문제는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일본 측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무척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측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한일 협정 직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발언을 계속해왔습니다. 개인의 존재 자체가 소멸했다는ではないけれども その問題をめぐって韓国政府や日本政府がお互いに
相手に何か請求をするということがもうお互いにできなくなると、そういう意味でありまして、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과연 국가가 소멸시킬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그 주체가 개인이죠. 그 개인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근데 국가는 다른 주체 아닙니까? 그 권리에 관한. 그런데 다른 주체가 남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냐? 오성광 PD, 이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됐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지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데, 그러기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맞느냐는 취재팀의 거듭된 질문에도 외교통상부 담당자는 끝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네. 문서 공개 후에 일본의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들도 개인 청구권은 이제 한국의 문제다 뭐 이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과연 일본이 책임을 다했는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김현철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농가. 집안 곳곳에는 손때 묻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평생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유복내 할머니.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안 좋지만 딸네 집으로 옮기기를 마다하고 혼자 이곳에 머무르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홍낙선 씨는 1944년에 징용으로 집을 떠난 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갓난아기였던 딸은 어느새 어머니와 같이 늙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모습이 생각나세요? 못났지. 돌반인데 나갔는데. 아, 돌 전에. 이 사진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나 보다 그러는 건지 몰라요. 할머님은 할아버님 얼굴 생각나세요? 생각도 안 나, 이제. 하도 오래돼서. 생각을 안 보여요, 그래. 당시 할머니 나이 24. 매운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 떠나는 마지막 모습도 지켜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새벽에 부산으로 네. 기차 타러 갔는지 갔어.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안 가보셨어요? 근데 간부의 시아버지가 와 있어요. 예? 우리 시아버지가 와 지키고 있더라고. 내 거에서. 여기 정규가 남편이 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린 지 벌써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녀는 남편과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심지어 미국 시민단체에도 도움을 청해보았습니다. 그중 일본 후생성의 회신을 통해 할아버지가 전쟁이 나던 해인 45년까지 이시카와 조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근무에 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이 회사가 그냥 있어 지금도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몇 년도에 그러면 행방불명이다. 집도 있는데 어디로 갔었다. 양복 기술자였던 남편 홍낙선 씨가 쓰던 가위. 이 가위가 할머니에게 남은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셈입니다. 60년을 기다렸나 어떻게 된 거야? 60년. 아, 그럼 할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할머니? 몰라. 살아있으면 오겠지 왜? 불바다였죠, 거기. 그 있던 데가 불바다라고 될 그리야 난 못 봤지만.
24세 그냥. 허무하단 말 끝에 할머니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되던 해부터 피우기 시작한 담배가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신 동안에 살았다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듣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너무도 인생이 같은 세상에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냥 꽃이 피지도 않고 지 이렇게 그런 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살도 안 된 딸과 조카를 키우며 평생 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할머니. 할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남편과 같이 사진 한 장 찍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 이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할머님이 딸도 모르게 준비해둔 수의 두벌입니다. 60년째 이 집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왔지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은 안 돼서 해놓으셨어요. 당신이 손수 끊어다가 그 맡기는 데다 맡겨가지고 이제 직접 해놓으신 거예요. 아, 이걸요? 응, 우리 애들 키우느냐고 난 잘 몰랐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현재 할머니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실 정도였습니다. 열이 좀 있는 거죠? 혹시라도 하는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할아버지 홍낙선 씨의 생사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쯔이 뭐라고 돼 있네요? 예, 할아버지 홍낙선 씨의 일본 이름입니다. 혹시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그동안 송환했던 일제강제 연행자 명부 속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있을지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 요 좀 찾으시는 분의 자료가 지금 한국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에 직접 가셔서 찾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머니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더 계속될지. 할머니에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후 일본 대사관 앞에선 연일 크고 작은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한일협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날 참석자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엄청난 인권을 유린하고 월권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는 우리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조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15년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할머니들. 이들 할머니들에게 당시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뭐 세련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할머니들이 돈은 얘기는 하지도 않아. 들어와서 원래 일본 놈들은 돈 얘기하면 존싸움 돈도 난다고 그러니까 안 하고 나는 어떤 안 했어도 죽어도 사죄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죄의자 내 정신 돌려달라. 한일협정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졌다는 일본 정부. 그 40년의 침묵. 그것은 망각도 면제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끼려 그러면은 일제 시대 때 피해자들이 이 해방이 되었다고 느껴져야 되는 게 어떤 의미는 진정한 해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이 해방이 되었다, 해방감을 느꼈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해방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조또해니 쯔까마레테 와타시노 가라당 지기레타요. 45년도에 해방은 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현실 PD, 뭐 지금이야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같은 문제, 이것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뭐 전혀 언급도 안 된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사할린 징용이나 원폭 피해자 이런 사안들은 한일협정 당시 전혀 언급이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상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둘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본 일부 기업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는 미쯔이, 미쯔비시 등 그 징용자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킨 기업들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기업들이 뭐 좀 돈을 내고 그러는 거는 2차 대전에 책임이 있는 독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죠. 예. 근데 뭐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 올해는 을사조약 100년,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 등 여러모로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은 한일 우정의 해이기도 합니다. 양국 정부는 올 한 해 최근의 우호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류 행사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루에 만 명이 넘는 양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일 관계가 화려한 행사들만으로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히도 현실은 아직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위에서 잘못된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려는 일본의 성심이 느껴지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언제든 사상 누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상 결정을 계기로 일본 정부 또한 법적인 책임 운운하며 버티기 이전에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